우리 엄마 아빠들이요. 네.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해요. 네. 아이들이 가끔 이상한 질문을 해요. 어떻게 다 물어보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시는데. 예. 네, 우리 준비된 엄마, 준비 준비 네. 엄마. 홍준마입니다. 네. 네. 씨는 뭐든지 애들이 질문하면 다 잘 대답할 수, 유머러스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기는 그래,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래, 그거 진짜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한 번씩 다 질문 물어보면? 받아보셨어요.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어릴 때는 다 그냥 다리 밑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우리 학교에서 배웠지, 엄마가 나.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 성 그거를? 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자세히 저도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임신과 출산을 가르치죠. 네. 근데 옛날 부모님들은 이제 이게 좀 민망하고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당황하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끼리 손을 잡고 있으면 맞아요. 네.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배꼽 아니잖아, 아닌 거 아니라고 얘기해. 그럼 이제 애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렇지. 누구랑 손을 잡을 때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거야, 이것도 네.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연령에 따라 가르치는 게 조금 다른데요. 아주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어른이 되면 서로 사랑하면 아기를 낳을 준비가 되는데 그때 아기를 만드는 아기 씨도 있고 아기 씨가 와서 아기가 되는 곡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면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 가르쳐줄 거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늘 나이에 맞게 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네. 놀랄 것 같아. 만약에 갑자기 애기인데 네. 그러니까 일로 와봐. 아니 아파서 애들이 막 애들이 막 아무튼 그렇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맞아요. 아이들이 무슨 말을 그러니까. 물어볼 때 무슨 대답을 해줘야 되는지부터 그러니까.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 오늘 나오신 금쪽가족은 네. 또 어떤 고민을 갖고 나오시는지 궁금합니다. 모셔볼게요. 네. 아, 얼마나 떨리실까. 오, 아니. 아유, 예, 반갑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준이, 서준이, 민준이 아빠 그렇지. 이용훈입니다. 아, 아 네. 민준이 또 너무 좋으시네. 엄마 김기령입니다. 네. 길어서. 네. 아, 네. 아니 그러면 삼형제인데. 그러네요. 나이가 아이들이 어떻게. 예준이가 13살이고요. 13살. 13살. 서준이가 5살, 오. 민준이가 4살. 아, 진짜 4살 있네. 첫째랑 둘째가. 예. 그럼 아버님 생각하기에 우리 아들 예준이는 어떤 아들인지 너무 궁금해요. 우선 착하고요. 착하고. 그리고 이제 말도 엄청 잘해요, 조리 있게. 서로 얘기하고 말싸움하면 제가 질 정도로. 아, 그러면 아버님이 말솜씨가 없는 거 아닌가? 그것도 있긴 있어요. 순수하시네, 진짜. 못 이겨요, 요즘에.